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설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에 수산 소매 등 독점 문제도 불거졌고 또 30여 년 만에 이전도 확정이 됐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새해 첫달에 발생한 수산 소매동 화재. 점포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며 수산 소매동 점포 78곳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셔터를 열었는데 손을 못쓸 정도로 전기를 타고 안에서 폭발이 계속 일어났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난 불로 재산 피해가 특히 컸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상인들은 천막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화재 피해 보상과 향후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상인들 간 갈등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30년간 영업권을 독점해왔고 일부 상인들은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년에 한500 조금 넘고요. 세를 받으면 100에서 한200 정도 넘으니까요. 그걸 제하고도 자기가 돈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지. 그걸 엄청 남는 거죠. 울산시는 상인들에게 독점 영업권을 주는 게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방치해왔습니다. 언론의 지적과 시민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울산시는 내년부터 공개 입찰 방식으로 상인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년을 끌어왔던 농수산물 시장 이전 문제도 올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농수산물 시장을 지금의 남구 삼산동에서 울주군 청량읍 율리로 옮기기로 확정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집, 분산 기능을 고려한 물류 유통의 우수성이 인정되었으며, 광역적 접근성과 시장 접근 용이성이 우위를 차지하였고, 그러나 유치 경쟁에서 밀린 지자체들의 반발에 밀실 결정이라는 의혹, 여기에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